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제자님들. 수학 듣기 평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의 활용 2편. 1번부터 4번까지 총 4문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듣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강의를 하였고, 그렇게 훈련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셨고 예습을 충분히 하셨다면 충분히 들으면서도 푸실 수 있습니다. 수학 어려운 문제를 듣고 푸는 것은 힘든 일이라 이 정도의 문제는 우리가 연습을 한 후 풀 수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이 공부를 했고 노력을 했다면 분명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듣기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님들을 응원합니다. 듣기 평가는 두 번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114일 때 가장 작은 짝수는 죄송합니다. 1번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114일 때 가장 작은 짝수는 초수를 x-1로 설정하고 바로 해서 문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114일 때 가장 작은 짝수는 문제당 세 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 질문을 듣고 어린이 한 명의 입장료를 구하시오. 어느 공원에 2번 어린이 한 명의 입장료는 어느 공원에 어린이 한 명의 입장료는 어른 한 명의 입장료보다 800원이 싸다고 한다. 어른 2명과 어린이 5명 총 7명이 입장료를 냈는데 그 입장료의 가격이 12,100원일 때 어린이 한 명의 입장료는 2번 다음 질문을 듣고 어린이 한 명의 입장료를 구하시오. 어느 공원에 어린이 한 명의 입장료는 어른 한 명의 입장료보다 800원이 싸다고 한다. 어른 2명과 어린이 5명 총 7명의 입장료가 모두 합해서 12,100원일 때 어린이 1명의 입장료는 2번 어린이 1명의 입장료는 어느 공원에 어린이 1명의 입장료는 어른 한 명의 입장료보다 800원이 싸다고 한다. 어른 2명과 어린이 5명의 총 7명의 입장료가 모두 12,100원일 때 어린이 1명의 입장료는 어른 2명과 어린이 5명입니다. 총 합쳐서 7명 금액은 12,100원입니다. 어린이 한 명의 입장료는 3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매일 웃으면서 풀었던 동생이 언니를 때리고 도망갔을 때 언니가 잡아서 동생을 응징하는 문제 추격자 유형입니다. 자, 3번 문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듣고 언니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게 되는가? 동생이 집을 나선 지 10분 후에 언니가 동생을 따라 집을 나섰다. 동생은 매분 51m의 속력으로 가고 언니는 매분 136m의 속력으로 갈 때 언니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게 되는가? 3번. 다음 질문을 듣고 언니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게 되는지를 구하시오. 동생이 집을 나선 지 10분 후에 동생이 집을 나선 지 10분 후에 언니가 동생을 따라 집을 나섰다. 동생은 매분 51m의 속력으로 가고 언니는 매분 136m의 속력으로 갈 때 136m의 속력으로 갈 때 언니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게 되는가? 3번. 다음 질문을 듣고 언니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게 되는가? 동생이 집을 나선 지 10분 후에 언니가 동생을 따라 집을 나섰다. 동생은 매분 51m의 속력으로 51m의 속력으로 가고 언니는 매분 136m의 속력으로 갈 때 언니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게 되는가? 4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질문을 듣고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4번. 집에서 학교까지 갔다 오는데 갈 때에는 시속 5km로 걷고 올 때에는 시속 3km로 걸어서 총 왕복 48분이 걸렸다고 한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하여라. 4번. 다음 질문을 듣고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하여라. 집에서 학교까지 갔다 오는데 갈 때에는 시속 5km로 걷고 올 때에는 시속 3km로 걸어서 총 왕복 48분이 걸렸다고 한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하여라. 4번. 집에서 학교까지 갔다 오는데 갈 때에는 시속 5km를 걷고 올 때에는 시속 3km를 걸어서 총 48분이 걸렸다고 한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지문을 읽으면서 갈 때의 시간 더하기 올 때의 시간은 왕복의 시간이 바로 나와야 되며 시간을 바로 거리를 뭘로 나눴을 때 바로 이런 식의 연산들이 자유롭게 돼야 됨을 강의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고 지금 여러분에게 내고 있는 문제는 바로 처음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했고 연습하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푸셨고요. 온라인 학생들은 답만 맞으면 맞은 걸로 처리하겠고 선생님이 온라인 학생들이 풀이 과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학생들은 답이 맞았더라도 풀이 과정이 옳지 못하면 틀린 거로 처리하겠습니다. 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36, 2번, 1번 36, 36, 2번 1500원, 2번 1500원, 3번 6분 후, 3번 6분 후, 4번 2분의 3km, 4번 2분의 3km. 단위를 적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는 맞은 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게 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듣기 평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우리 제자님들!